쪽으로 오는데 약간 흔들렸습니다. 황태기의 백토스 아, 잘 붙였어요. 박천엄에서 첫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직선 쪽이었고요. 라이트 백 어택 성공시키는 케이터. 자, 진상호는 케이타의 후위 공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1번 자리 정동근에게 서브를 넣었는데 예. 아, 케이타의 후위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정민수가 커버를 했고요. 세컨드 케이타! 아, 케이타는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옆으로 돌려서 스파이크를 또 하네요. 예. 근데 앞서치고 태블릿 공격했거든요. 케이타! 직선을 내리고 잡습니다. 옷을 반드시 공격을 성공시킨 케이타입니다. 예. 다시 준비합니다. 황태기. 다시 케이타. 케이타. 득점. 득점. 19대 15. 자, 배구 경기는 세 번의 랠리 안에 공을 넘겨야 되는데 케이타는 꼭 세 번째 공격하는 선수가 아니라 예. 두 번째도 공격으로 연결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3대 2. 이번에 케이타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레오를 상대로 자 케이타가 또 귀여운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예,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서브 득점. 황태기 토스 왼쪽 봅니다. 케이타 지금 레오가 있었는데 타점이 와 얼마만큼 올라가는 건가요? 대단하네. 그런데 예. 약간 중앙에서 레오 안 막혀서요. 그러니까 중앙보다 지금은 레오 선수가 중앙에서 후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토스가 예. 왼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때리다 보니까 개발되는 세리머니들이 많네요. 예. 케이타의 서브. 오! 레오 서브 득점입니다. 서브 득점! 케이타. 케이타 오늘 두 번째 서비스. 케이타도 30 득점짜리를 기록을 합니다. 야, 정말 중요한 시점에 터진 케이타의 서브 에이스. 올라가는 케이타! 득점! 성공! 공격 득점 케이타! 23대 21. 야, 여기서 리시브가 좀 흔들렸는데 황태희가 볼크 잘 세워줬고요. 완벽한 타점으로 케이타가 오케이 금융그룹의 코트를 폭격을 했습니다. 예. 황태기 케이타 블록 경기 끝. 오케이 상대로 서력에 성공을 했습니다. KB 손해보험 케이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시즌 첫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팽팽한 승부였는데 그 듀스를 끝낼 때의 기분 듣고 싶네요. 아, it was great, you know, and it was good game also, you know. In the end, okay, John helped me a lot, you know, because I was thinking how I gonna finish this one now. And John is there, you know, and all the team fight with us also, you know, defense, block, you know, this why we did it together, really, yeah. 네, 오늘 이렇게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사실 세트 마지막 세트 때는 조금 생각이 많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김정우 선수가 저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블록킹이든 디펜스 수비든 정말 저희가 모두 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1세트 작전 타임 때 막내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Yeah. What brought you that and how do you feel about it? Because I think we can win this game, you know, very easy. But first game we try to make it, we try to have pressure, you know, and we didn't play at all. Now you can see after second set we try to play and everything changed. This is why I tell them to not feel pressure. We have to play our game. Yeah. 사실 오늘 경기 시작 전부터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1세트 때 저희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사실 저희 팀원들과 조금 더 응원을 해서 좀 다 같이 압박감을 안 느끼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3세트 서브 득점 이후에 세레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굉장히 귀엽게 세레머니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fter your serve, you had a great ceremony. However, after that moment, you had a very cute ceremony. So, what changed you to bring that ceremony? Like, this is our game. This is my game. If I tell a player to play their game, I have to play also my game. This also, I try to make more ceremony to make them feel good, you know, and happy, and we can play. Yeah.
저희가 경기를 리드를 갖고 왔을 때 이제 저희 경기다, 제 경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세리머니를 많이 하는 것은 저희 팀원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느끼고 부담감 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레오 선수와의 힘의 맞대결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본인의 스스로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Nothing special. I hear before you wanna play against me, you know. But I'm not here to play against someone, you know. I'm here to help the team. So, but it was good. He's a good player, you know. Like I said last time. But the problem is what also we are good. Yeah, that's it. 뭐 레오랑 상대한다고 해서 좀 특별한 점은 없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저희 팀원들과 도움을 저희 팀원들과 다 같이 하면서 저는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레오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저랑 같이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레오랑 같이 즐기고 싶고 레오도 좋은 선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연승을 달리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